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랬었던 게 낸시 랭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뭐 열에 설이 난다거나 뭐 열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린 적이 없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혼인 신고를 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너무 갑작이었죠, 진짜. 네. 네. 근데 낸시 랭시가 그 전부터 이제 워낙 독특하면서도 막 자유분방한 시각으로 현대 미술이라든지 행위 예술이라든지 팝 아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아티스트로 활약을 해왔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결혼식 생략하고 이제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했을 때도 낸시 랭시와 잘 어울리는 뭔가 그런 행보다라고 뭔가 되게 앞서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되게 놀라진 않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있었나요? 낸시 랭시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너무 흉흉한 일들이 많아서 혼인신고부터 해두자라고 말하더라 라면서 그 전 남편의 제안으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다라는 이 사정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당초 두 사람은 이듬해인 2018년도에 가족들과 상의 후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낸시 랭시가 이제 혼인신고 소식을 알린 직후에 이제 남편분에 관련된 이제 각종 보도들이 쏟아졌었는데 그때 알려졌던 이력이 엄청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당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요. 낸시 랭시의 전남편 왕진진 씨는 낸시 랭시보다 일단 5살 연상이고요. 자신이 피 호텔의 창업자인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고 마카오 출신이면서 W 컬렉션을 운영하는 회장이자 문화사업가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왕진진 씨가 직접 밝힌 이력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낸시 랭시가 정말 리얼 재력가를 만났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한 거죠. 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왕진진 씨가 사기 및 횡령 등 이런 소송 3건 이상의 연루가 돼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 일파만파 번지니까 두 사람이 함께 혼인신고를 한 지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동시에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힘든 모습보다는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웃을 수 있는 모습들 보일 수 있도록 저 열심히 작품하고 그리고 저희 부부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왕진희 씨의 말을 낸시 랭시가 100% 믿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낙에 확실하게 얘기했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했으니까. 이때 기자회견 때 갔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나는 굉장히 특이했던 한 장면이 있다면 기자회견을 하는 이 두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낸시 랭시의 지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함께 이 기자회견장에 왔었거든요. 이분들이 대기실로 잠시 쉬는 시간 겸 들어간 때가 있었는데 이때 기자들에게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냥 오프 더 레코드 식으로 했었던 얘기예요. 아, 저희도 답답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사회를 보셨는데 기자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건 저분도 정말 낸시 랭시를 아끼는 분인데 앞에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거나 지인들이 혹은 다 비슷한 마음이었던 거죠. 말을 해도 이제 지금 그때는 좀 들리지 않을 시기이니 기자들을 잡고 이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주변에서도 좀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기자들끼리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